N사의 상해 수리비 500만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판매가 연장이 됐어요. 상해 수리비 500만원 그래서 일반 표준체 아니면 유병자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3개월 이내에 진단 수술 3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아니면 가입하는데 문제없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입원 수술했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어떤 예외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판매 연장이 됐어요. 상해 수술비 500만원 굿패스와 더블 굿패스 유병자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 N사에서도 상해 후유장애 이력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판매가 연장이 되는데 저 보험왕이 생각하기에 10월 말 지나면 판매가 연장이 되지 않고 300만원이나 200만원을 축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고요. 여기 보시면 세상에 없던 상해 수술비 500만원 타사는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짜리 많이 있어요. 하지만 상해 수술비 500만원은 지금 N사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N사로 정말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N사 특히 여기 보시면 상해로 매 사고 시 변연 절제술, 근봉합술 그리고 아니면 여러 가지 십자인대 파열 여러 가지 상해로 인해서 수술했을 때 500만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 종수술비는 1,500만원 두 개 합치면 2,000만원까지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공관절 수술비도 최대 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연연령,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50만원까지 넣을 수가 있고 상해 입원일당도 5만원 그 상해 상급 종합병원 입원일당 20만원 자 상해로 인해서 수술이나 인공관절 아니면 상해 입원일단 골절 인단비 요런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누가 얘기한 것처럼 후유장애도 넣으면 좋지만 같이 중복되니까 하지만 후유장애보다는 저 보호망의 이야기는 요러한 상해로 인해서 매 사고당 500만원 받을 수 있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약관에서 저 보호망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뷰르륵 뿅!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상해 수술비의 정의 여기 나와있어요.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한 사고당 매회가 아니에요. 매회가 아니고 한 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을 일반 수술비를 지급해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하나의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이 돼요.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두 번째 보험 수익자가 요거는 그냥 뭐 그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니까요. 세 번째 일단은 상해 수술비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라고 합니다.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의 목적으로 생체의 절단은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거, 절제,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거예요. 조작 등을 말합니다. 등의 조작,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절제, 절단, 등의 조작, 여러 가지 절단과 절제와 거의 문맥상 맞는 여러 가지 생체 조직을 자르는 거는 이러한 등의 조작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러가지에서 수술기법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존의 수술 외에도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향후 변경시에는 동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이런거는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상하지 않는 수술이 있어요. 요것만 빼놓고는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험약관에는요 뭐뭐뭐뭐 보장을 해줍니다 요런게 아니에요. 뭐뭐뭐뭐 보장을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7개 제외하고는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흡입 그리고 천자는 보장이 안 되고요. 신경 차단술 아니면 미용 목적에 아니면 피임 목적 아니면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생검 복강경 이런 건 보장이 안 되고요. 기타 수술에 정의되지 않는 수술 이러한 절개 배농 또는 도관 삽입술 아니면 하지정 맥류, 고주파, 레이저, 네 그리고 이 밑에 치수, 치읓, 치근, 치조골 이런 거 보장을 못 받고요.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은 보장을 못 받는 겁니다. 이 외에는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보험금 지급
하지 않는 사유, 이런 거는 이제 표준약관이에요. 그래서 암보험이나 건강보험처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목적이나 인공유산, 뭐 영양제 보신용 당연히 보장 안 되겠죠. 외모개선, 사시교정, 안경, 뭐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선천적 기형이나 뭐 근과한 병사, 이런 건 다 보장을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